그 지인이 그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집이 원래 굉장히 잘 살았다가 잘 살았다가 뭐 일이 좀 잘못 사업 잘못되고 하면서 집에 있는 걸 다 팔아 제꼈대. 반지, 목걸이, 귀걸이 뭐 이런 거 같은 거. 그거를 압구정에 전당포에다가 맡겨놨대. 스토리 재밌다. 맡겨놨는데 날짜 기한이 지나가면은 이 사람들이 처분권이 생기니까 넘어가니까 처분권 저한테 이제 도와달라고 돈을 좀 빌려달라 이제 3억인 거야. 와 크다 크다 엄청 커. 10년 전에 3억. 와 내가 그래서 직접 그 전당포를 갔어요. 근데 영화에서처럼 뭐 아저씨에서처럼 전당포 뭐 주차창살이 이런 데가 아니야. 엄청 고급스러워요. 엄청 고급, 막 은행 같아. 은행 금고처럼 다니고. 그래서 그거 딱 그 보관증 딱 보여주니까 정확하게 55개를 갖고 왔어요. 오! 야. 오! 야. 이런 테이블. 그럴듯하게, 그럴싸하게. 목걸이 쫙 깔고, 반지 쫙 깔고, 뭐 쫙 깔고. 그래서 내가 이거 평가를 진짜로 평가를 제대로 하자. 그치, 필요하지. 보도 전문가. 감정사. 감정사. 연락을 했어. 그래가지고 그 감정사가 왔어. 두 명이나 왔어. 보석 일을 뭐 십몇 년을 했대. 루비인가? 루비. 진짜 거짓말하고 루비가 이만한 게 있어. 와. 진짜 거짓말하고. 와. 와. 대박. 그래가지고 근데 나도 이걸 보고 와 이건 대박이다. 이거 플라스틱 아니에요? 했는데. 그거를 뭐 끼고 하더니 이런 이 60캐럿이래 60캐럿 60캐럿? 60캐럿 루비가? 자기도 십몇 년을 하면서 이런 걸 처음 봤대. 오. 이거 하나만 해도 10억은 간대. 야 개가 사기 끝 아니야? 이거 다 필요 없대? 진짜 색깔이 시했대니까 야 얘, 야 그럼 믿을 수밖에 없겠다. 감정사가 그렇게 쓰면 미치. 내가 봐도 야 55개면은 그냥 사도 뭐 얼추 그 정도 되겠다. 1,000만 원만 해도 5억 5천이네. 응. 근데 나한테 지금 3억이 없잖아. 근데 사정은 딱 하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.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들어보고 실물로 야. 가서 봤는데 딱 하긴 하더라. 그래가지고 만났어. 당일이 딱 됐어. 원래 주인 그리고 나 돈 빌려주기로 한 사람 만났어.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줘요. 그럼 가가지고 전당포 하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해요. 그럼 난 그러면 끝이잖아. 그렇지. 그리고 가면 되잖아 나는. 그래 좋은 일 했다. 뭐 이렇게 해도 사는 거지 뭐 이거잖아. 근데 갑자기 돈 준다는 사람이 난 보석은 모르겠고 너한테는 줄 수 있어. 장동민한테. 장동민한테 장동민 당보로 주겠다? 그런 건 하면 안 돼. 와. 와. 거기에서 내가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내가 이거 다 연결을 시켜줬는데.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세팅을 했다면 내가 안 믿지. 근데 그렇지. 내가 다 세팅을 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다 세팅을 했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와. 돈 있는 사람도 내가 세팅했고. 그렇지. 내가 감정사도 내가 세팅했고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이거 지인도 그냥 나한테 먼저 내가 제일 아는 사람이고. 그렇지. 내가 세팅을 다 했잖아. 이들이 밖에서 만나서 올 이유는 없는 거지. 그렇지. 내가 세팅한 사람이야. 아니 이 사람들은 아무 일면식도 없고 아무것도 뭐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야. 말이 안 되지. 나만 사기꾼이 아니면 돼 여기에서. 그렇지. 그리고 전당포도 뭐 그것도 세트로 나 때문에 만든 게 아니잖아. 원래 있었던 건데. 야 진짜 와 드라마다. 그렇지. 내가 세팅한 그게 3억에 한 달 이자가 2천만 원. 1,800 될 거야. 뭐라고요? 2천만 원? 아 6% 정도 되니까 1,800 정도 돼. 한 달 이자. 빨라. 전당포에서? 와 6% 이상을? 돈 5% 잡으면 1,500 되는 거지. 그리고 5%만 잡아. 지금 이제 석탄 속타. 속타, 속타. 이거 빼고 소주 좀 남아줘. 야,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그래서, 아니, 그래서 내가 그냥 결정을 했어. 내가 돈 해줄게. 내가 보증 써주고. 대신, 이거를 들고 이 주인한테 다 주면은 먹고 날르면 끝이잖아. 아, 그럼 문제 생길 수 있지. 그래서 내가 조건이 있다. 그럼 이 보석을
은행 금고에다 넣어놓고 키는 내가 갖고 있겠다. 아~ 그렇지, 그렇지. 오~ 오~ 그렇지, 그렇지. 오~ 나름 머리는 되게 많이 쓴 거야. 나름 되게 똑똑하게 했어. 그래서 국민이 형은 나오면서 나 진짜 똑똑해 이러고 나왔어. 맞아. 맞아. 안 당하려고 손은 다 썼네. 아이, 와, 안 당하려고. 다 했지. 그렇지. 원래 이러다 당해.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갖다 놓고 그 종로에 있는 엄청 큰 은행에 VVIP 거기다가 갖고 왔어요. 한 달에 몇 백 했어요. 와. 그래 이제 됐다. 아유, 됐네. 돈 다 주고 3억 다 갖고 3억 넘어가고 넣고, 3억 주고 아. 어? 했어. 아유, 참 힘든 일 했네. 네, 다 했죠. 제일 재밌어 지금까지. 이제 보드만 팔리면 되잖아. 보드만 팔리면 이제 끝나. 근데 보석이 팔리면 되는데 진짜 웃긴 분이를. 뭔지? 나 그런 거 처음 봤어. 뭐 두바이에서도 오고 와 어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알지 뭐 이거 두르고 와 어 진짜네 형 장난 아니야 가짜 아니지 내가 그 사람들도 서팅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 세 이거를 이거 두르고 와서 이거 하고 가요 어. 하고 가고 난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났어 근데 두 번째 달이 되니까 나한테 이자를 왜 안 주냐고 그러더라고. 그리고 내가 보석 주인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보석만 팔리면 드릴 테니까 먼저 좀 주시면 안 돼요? 우와. 한 거야. 그래가지고 제대로, 어떻게 내 이름으로 했는데. 아. 아휴. 그래서 내가 쟤도 참 답답하다. 그래서 내가 그달부터 난 만져보지도 못한 돈의 이자를 내가 주기 시작했어. 월 2,000씩. 일단 뭐 믿음은 가니까 보석이랑 믿음은. 그지 그때는 내가 무슨 생각했냐고 이제 미친 게 2,000씩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자. 와. 와. 야 그래도 긍정적이다. 야. 지금 그때 자기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라니까 진짜. 그래서 몇 달을. 그렇게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이고, 6천만 원. 6개월? 그럼 그동안에 그냥 계속 기다린 거예요? 거기에다가 또 거의 이제 없는데. 그 은행 그 보관료도 있잖아 한 6개월 한 1억 5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하다가 아 이제 그 은행 보관료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그리고 내가 우리 집으로 갖고 왔어 우리 집으로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 보석들을? 그거를 그 저희 골프백에다가 해가지고 어? 10억 원어치를 어떡해 와 10억 그거 집에 가져올 때 진짜 겁먹겠다 누가 가져가면 큰일 나잖아요 어. 그날 있죠 내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왠지 영화 같은 걸 이렇게 잘 봐야 돼 왜요? 이게 왜냐면 그런 거 할 때 막 전당포에서 무슨 막 뭐 건달도 오고 막 돈은 주고 물건 찾았는데 어딜 가시나 해가지고 야 안 돼요 이거 하는데 또 뒤지게 맞고 또 뺏겨 이러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내 아이 아는 지인들 한 30명을 불렀어요 아 되게 치밀해 아, 되게 치밀해. 야, 치밀하기를 정말 치밀해. 되게 똑똑한데. 똑똑한데. 아니, 절대 사기를 안 당할 사람이야. 그러니까. 이렇게 치밀하기 없어, 이렇게 치밀하기. 지금까지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치밀해요. 이렇게 치밀해. 야, 이런. 그리고요,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. 그 전당포가 2층이었어요. 근데. 들었죠. 내가 똑같은 보스턴 백, 그 골프 가방 그걸 세 개를 준비를 해서 양말을 너무 많이 샀어 그중에 진짜 하나! 그중에 진짜 하나!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! 야 저게 치밀해! 와 너무 재밌어 이렇게 치밀할 수 있어 영화다 영화 이런데도 당했다고? 와 미쳤다 아 결말이 너무 궁금하다 근데 어쨌든 진짜 들은 가방은 형이 들었을 거 아니야? 아니요! 내가 아니요. 들으면 내가 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종로에서 우리 집으로 내가 갖고 왔어 갖고 와가지고 그냥 내가 파는 게 낫겠다 드디어 이것만 빼면 그냥 정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석의 메카 종로를 가져가 아 그냥 그리고 그럼 끝나지 그래 거기서 그냥 싸게 거기 가면 되지 네. 처음 집을 그냥 아무데나 랜덤으로 들어갔어 내가 그치. 또 어디 아는데 추천받고 이러면 또 불아퍼지니까 아 치밀하다 그냥 랜덤으로 딱 들어갔어 이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?
내가 괜히 계속 바깥에. 있나? 아는 사람 있나? 주인 아저씨가? 이런 거는 한 2천? 이러는 거. 와, 10억짜리라는 게. 한 2천? 이러는 거. 와, 10억짜리라는 게. 야, 뭐야, 이게. 그게 제일 큰 건데, 2천. 어, 이게 야, 하나만 10억이라 그랬는데. 심장 떨려. 그래, 그럼 딴 거요. 2천이면 어차피 50개가 있으니까 2천씩만 받아도 그냥 정리 되겠다. 그래가지고 딴 거는요. 이건 한 50만 원 하겠는데. 어, 딴 거는 이거는 안 가져요. 옳다. 어? 이러는 거야. 얼마? 토탈 얼마 정도? 어.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50억에 다 해서 얼마요? 이거 다 해서 한 4천? 뭐 이러는 거야. 그래가지고 대박 사건. 야, 그때 진짜 형 깜짝 놀랐겠다. 진짜. 근데 내가 나가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허름한 집이야. 어. 다시. 세트.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저 아저씨 평생 이런 걸 못 봤을 거야. 저도 자기 위안. 왜냐면 이게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 위안을 늘 하면서 왜 인정이 안 돼 이게? 난 실패한 사람들 특징 남을 안 믿어. 어, 남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. 나오면서 그래서 일부러 좀 제일 커 보이는 데로 들어갔어요. 막 그 아저씨들 막 한 20명씩 있고 막 이런 가게로. 그래. 대형. 맞지. 거기는 더 싸게 쳐주네. 그래가지고 헐. 완전 진짜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죠. 야, 어떻게 그런 사기를 당해. 그리고 내가 전화를 했어. 그때 그 형님들이 감정 다 해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? 왜? 이유가 뭐야? 보석 일을 한 15년 한 건 맞는데 감정은 못 한대요. 와. 감정은 못 한대요. 와. 이러는 거야. 말이 안 돼. 거기서 틀어졌구나. 어, 거기서 잘못된 거야.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찌됐건 팔리면은 자기네가 수수료를 조금 받으니까 싸게 얘기하고 그냥 팔리는 게 낫다라는 거. 아, 나쁜 놈. 했겠지. 아니, 바보야, 바보. 있으면은 나한테도 야. 세팅을 안 하더라고.